미술학과 21학번 김도우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교육공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이정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김주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졸업 요건, 그리고 꿀팁, 다양한 경험까지 재밌는 얘기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채널 고정! 여러분은 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대학교에 와서 봉사활동한 이유는 사실 그 사회봉사라는 과목을 수강하느라 일정 시간 사회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네, 되게 솔직한 답변인데요. 물론 사회봉사 시간 그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대학교가 단순히 뭐 공부만 하고 막 학업적인 역량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 뭐 공동체 의식도 기르고 어떤 배려심이라든지 어떤 전인적인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대학 생활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제 성장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님은 혹시 건국대학교 글로벌 리더 인증 전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전 약간 조금 더 잘 알고 있는데 봉사시간 세우면 받을 수 있는 장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글로벌 리더 인증 장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장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인증, 정부화 인증, 사회봉사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중 사회봉사 인증은 1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를 한 경우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외부기관에서 봉사한 경우 봉사시간과 봉사 내용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헌혈, 교육봉사시간, 언어교육원 주관 국제도우미는 봉사시간 인정이 불가합니다. 2022년 2학기까지 선발하고 2023년부터 폐지 예정이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졸업 요건 중 하나가 기초교양 사회봉사 1 혹은 사회봉사 2 이걸 수강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네. 저도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이 졸업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봉사활동 시간은 총 31시간을 충족해야 하고요. 1365 자원봉사 포탈,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두볼 청소년 자원봉사 인정기관, 서울 동행 프로젝트 이 네 가지 사이트에서 인증서가 발급되는 활동 혹은 그 학기 사회봉사 과목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내 프로그램이어야만 합니다. 하루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이라는 점과 헌혈은 4시간 봉사로 1회만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VMS에서 인증서를 출력해 제출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참 그리고 21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 인증제가 적용이 돼서 졸업하기 전까지 31시간만 채우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9인 저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아 그래도 이제 2일부터는 꼭 1년 내 혹은 한 학기 내 31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일단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어디서 찾아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으세요? 저는 약간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동행 아니면 1365 사이트 여러분들 아시죠? 네, 거기서도 많이 찾고요. 약간 저만의 팁이긴 한데 대외활동이랑 약간 연계된 봉사활동은 캠퍼스픽이나 스펙업 같은 사이트에도 그 봉사활동 탭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봉사동아리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봉사하실 분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참여를 한다 해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동아리 활동이나 뭐 에브리타임을 이용해서 많이 찾아보시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팁이나 뭐 사이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V세상, 건국대학교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 문화, 품앗이 등 다양한 봉사활동 사이트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개별 사이트 공지사항에 올라온 경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썰 풀기에 돌입을 할 건데요. 먼저 주연님은 어떤 봉사를 언제 하셨나요? 우선 저는 작년 여름방학 때 좀 봉사를 빡세게 했는데요.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노인의 집에 방문을 하여서 말동무를 해드리고 같이 재밌는 활동을 하는 봉사를 했었고요. 친구의 소개로 해오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진님은요? 저는 크게 두 가지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내에서 진행하는 교수학습센터에서 강의 촬영을 보조하는 봉사도 했었고, 2019년도 2학기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랑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학생 지원인력풀에서 봉사활동, 이름이 좀 길죠? 네,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도 교육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봉사활동을 선택하신 게 하고 네. 싶어서 본인이 선택한 거 맞죠? 네, 그쵸, 그쵸. 네. 그러면 뭔가 그걸 네. 봉사활동을 선택하게 될 계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우선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으면서도 또 제 전공이 영어학문학과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를 살려야 좀 더 제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교육봉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약간 전공이랑 연계를 해서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라는 게 학교 밖을 나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직접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찾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봉사는 그 공교육 현장에 직접 나가서 수업하는 그런 봉사이기 때문에 제가 더 끌려서 이 봉사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다 전공이랑 관련 있는 봉사활동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전공이나 봉사활동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점이 있었나요? 우선 저는 영어교육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공 시간에 배운 그런 영문법이라던가 또 영미문화 이런 쪽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 차시마다 수업 지도안을 제가 직접 만들어 갖고 그거를 실제로 진행하는 봉사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공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에서 제가 직접 짠 지도안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지 즉각적으로 이게 반응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전공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되게 선생님적인 모먼트가 풍부하는 그런 활동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그런 그 활동이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또 과장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 일생에, 아 일생이 아니지 일상에 활력소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교육봉사다 보니까 봉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대상이 확실히 제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진짜 뿌듯했던 그런 모먼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저의 그냥 일상에도 도움을 너무 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젊은 기운, 물론 저도 아직 젊지만 젊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봉사에 갈 때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저를 반겨줬었어요. 막 이번 주 수업은 뭔가를 하면서 엄청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고, 또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그냥 뭐 좀 좋은 소재가 있겠다 싶으면 그걸 다 메모해두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되게 프로가 되셨네요. 아. 이제 사대로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받아주시나요? 아. 두 분 다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봉사활동이었다 보니까 인상적인 그런 에피소드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정진님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마지막 날이 특히 기억에 남았었는데 평소에는 애들이 츤데레처럼 잘 표현도 안 하더니 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칠판에 자기 번호 다 적으면서 나중에 꼭 연락달라고 했던 모습이 많이 약간 아, 이 친구들도 정 들었고 내가 진심으로 대해준 만큼 이 친구들도 날 진심으로 대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되게 뿌듯 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우님도 봉사활동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습 질문으로 네, 기습 질문 네. 네.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 저요? 하나 있어요. 뭔데요? 축제 때 제가 페이스 페인팅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막 사람 얼굴에 하는 거다 보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람 그 분이 나 거울을 보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손재주가 이렇게 누군가를 약간 기쁘게 하다 보람차구나 약간 이런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럼 봉사활동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 있나요? 저는 방학 동안 하는 단기 프로그램이었어가지고 너무 짧았던 게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작별할 때 좀 아이들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슬프셨겠네요. 네, 많이 슬펐죠. 선생님은요? 저는 3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했으면 더 좋고 더 양질의 어떤 수업을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뭐 그때 그 순간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약간 됐다 약간 이런 마인드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한테 이 정진님이 하신 봉사를 추천하고 싶은지 네, 여쭤볼게요.
이게 그냥 센터나 학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 재학생분들이 내가 진짜 중학교 가서 봉사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 봉사하는 거 되게 유익한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정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자기한테 잘 맞는 봉사활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우선 저는 자신의 강점에 맞는 그런 봉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영어영문 학과만큼 영어를 좋아하기도 하니까 그 두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어 교육 봉사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인가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을 덜 가지는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가끔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진짜 내가 학교나 과제 하는 것처럼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봉사를 선택할 때 특별히 이건 주의해야 한다 그런 점이 있을까요?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회봉사, 뭐 수업만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증받을 건 저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수시로 인증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인증을 다 해주는 건지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사회봉사 수업이나 혹은 사범대학 친구들은 교육봉사 수업에서 그 일정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조율을 사전에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인증 못 받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맞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봉사기간이 얼마나 체계적인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봉사시간이 이날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좀 안 주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봉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가 이것도 좀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도 몇 마디 덧붙이자면 공립대학교 장학 선정 기준에 맞는 건지 또는 졸업 요건에 맞는 그런 봉사활동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봉사 내용에 맞는 옷차림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 잘 지켜서 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봉사활동 후에 보고서를 적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여러 자료들을 잘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 위인전에 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비교과 탭에 들어가셔서 정보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대외활동도 하고 뭐 동아리도 하고 알바도 하고 뭐 학교생활도 하느라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봉사활동이 주는 다양한 이점과 뿌듯함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썰들과 정보 잘 참고하셔서 좋은 봉사활동 구하시고 여러분들께 딱 맞게 활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사활동과 관련된 재밌는 썰들과 꿀팁 얘기해봤는데요. 그럼 크리에이터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